8월 1일 월요일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시장 급락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됐던 이 고용 상황,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일단 7월 고용지표 내용을 보면 일자리 증가가 11만 4천 건인데 예상치가 17만 6천 건이었으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5만 2천 건이나 더 고용이 줄었다. 예상보다 얘기가 되죠. 실업률도 4.1% 예상했는데 4.3%까지 올랐고요. 신규 실업당 총 건수도 예상치 23만 6천 건이었던 게 24만 9천 건. 역시 예상치를 다 올랐습니다. 연속 2주 연속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전날 발표했던 7월 ISM 제조업 PMI에서 고용 부문이 마이너스 5.9%를 굉장히 약간 어느 쇼크 같은 느낌의 어떤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7월 고용 지표가 안 좋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가 훨씬 더 좀 안 좋게 일자리가 5만 건이 넘게 새로운 일자리가 안 나온 거니까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실업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키우게 된 셈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사실상 약간의 거의 공포 분위기였고 일각에서는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패닉셀,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그냥 투매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시장에서 이 공포 관련된 지수들을 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빅스 지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빅스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25.8%나 초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9.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30을 넘으면 극단적인 불안 심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중 29.6까지 갔으니까 거의 근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빅스 지수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가 CNN 머니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시장 심리가 있는데 그게 26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밑에 있는 이 표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에 가는 거 수치가 높을수록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50이 딱 중립이고요. 왼쪽으로 빨간 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포감이 커지는 건데 26이라는 거는 극단적 공포가 의미하는 25 바로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빅스 지수만큼이나 시장 심리 역시 극단적인 불안 상태, 공포 상태 근처까지 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패닉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한번 앵커 리포트에서도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이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라는 그런 실기론이 힘을 좀 얻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의 CIO 같은 경우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다 얘기를 좀 했고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또 뭐 여러 IB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9월에서 12월이 세 번에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9월부터 따져서 세 번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이때마다 매번 금리를 내려야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웰스파고는 9월에는 무조건 빅스텝 0.5%포인트를 내려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데도 지금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JP모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도 사실은 이 얘기 그 다음에 멘트가 빅스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이 실기를 했다. 그랬으니 이제 9월에는 무조건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 또는 심지어 8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이 부분이 현재 뉴욕 시장을 짓누르는 좌우하는 뉴욕 시장의 심리를 흔들링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또 하나가 샴의 법칙이라는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번에 FOMC 때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 같은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보통 15개월 정도의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는 벌써 25개월이 아니라 24개월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이 과거의 통계는 이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지표가 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연준에 들어가서 이 샴의 법칙의 그 인디케이터 수치를 쫙 봤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53입니다. 7월 현재.
근데 이 샴의 법칙을 이제 산정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 3개월 실업률의 평균치 거기에서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빼는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연준은 0.53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 3개월 평균 실업률이 4.13%입니다. 7월 달에 4.3%까지 오른 거를 감안해서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합하면 그렇게 4.13%가 되고요. 그다음에 직전 1년 최저 실업률이 작년 8월에 3.5%였습니다. 이렇게 빼면 4.13 내지 마이너스 3.5니까 0.61이 나옵니다. 0.61, 3%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 공식대로 했을 때 현재 샴의 법칙의 이 수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0.5%포인트를 넘으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0.1%포인트가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샴의 법칙대로라면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샴의 법칙이라는 걸 정말 믿을 만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표 가보죠. 샴의 법칙, 즉 1948년 이후에 0.5%포인트를 돌파했던 게 12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2003년 한 번만 제외하고 11번이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이 13번째 이제 0.5%를 넘은 셈이 좀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91%의 맞을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에이 뭐 어쩌다 한번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자체 홈페이지 내 이 샴의 법칙의 그 인디케이터를 올려놓고 있는 정도가 되겠죠.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13번째긴 한데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91%처럼 맞출지 아니면 이번에도 2003년처럼 맞추지 못할지 그거는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공포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